만날 수만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보고 있네요. 등단할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외골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외골수.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요즘은 저도 잘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가 최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외골수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냐 하면 한 곳만 파고드는 사람, 한쪽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을 외골수라고 부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네 단어가 있습니다. 네 글자짜리 한 단어. 뭘까요? 네, 고집불통.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제 해석인데 외골수하고 고집불통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외골수는 내가 파고드는 그 한 곳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고집불통은 설명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덮어놓고 무턱대고 나는 그거 무조건 좋다 무조건 싫다 고집불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골수의 대표적인 표본은 누구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에 쓴 사도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게 실제로는 자기가 공부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위해 썼던 모든 지식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걸로 바뀐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이 사도바울은 바로 그런 분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도록 만든 외골수 예수쟁이, 그게 바로 사도바울. 저는 자신의 외골수 인생을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또박또박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사도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불통은 설명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좋고 덮어놓고 싫고. 예전에 그런 설교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냐? 일상에서 믿음 중에 제일 무서운 믿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덮어놓고 믿는데. 그런데 그 덮어놓고 믿는 게 제대로 된 거면 당할 사람이 없고 괜찮죠. 그런데 그 덮어놓고 믿는 게 잘못된 거면 큰일이거든요.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바울처럼 외골수,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믿는지를 누가 물어봐도 거꾸러지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인공 바울은 저는 외골수라고 생각하고 그는 오직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좋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외골수의 그 길을 좀 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건가 하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감옥에 갇혀서 그걸 암시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나와있죠. 12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비록 복음에 감옥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누가 있습니까? 죄수들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간수들이 있죠. 그런데 죄수들하고 간수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 죄수들은 나가서 얘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간수들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들은 얘기를 어디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록 갇혔지만 복음은 절대 갇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답답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전한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그 사람이 그 말을 밖에 나가서 또 할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손해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혹시나 갇혀서 손해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진전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감옥 밖에서는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개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흐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음 구원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의로 복음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자기 몸을 감옥에 갇혀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데 우리 멀쩡한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도 같이 열심히 전하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기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서 세워주신 지도자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착한 뜻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착한 뜻으로 15절에 보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착한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믿음의 행함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주는 영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신 성령의 역사가 또 사도 바울 안에 똑같이 일하고 계신 성령께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따라가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똑같이 역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따르는 사람들도 어디 안에서인가 하면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주 안에 있는데 나 따라오는 사람은 주 안에가 아니다. 그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따라올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은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나 앞에 가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 똑같이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주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화학작용은 뭐냐? 서로 신뢰하는 상호 신뢰. 하나님이 그를 세웠구나. 아, 하나님께서 저분들로 하여금 이걸 따라오는 일을 기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안에 같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공동체에 닥친 일은 실망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만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에 몰입되어 있는 전 교회가 함께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선택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인 겁니다. 교회는 저를 중심으로 또 안나 여정대회는 여러분 위에 세워준 회장을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는 각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들은 구역 위에 세워져 있는 구역장을 중심으로 또 부서들은 또 부서에 세워진 그 부서의 장들을 중심으로 같이 돌아갈 때 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돌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똘똘 뭉치지 않은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 사람은 가는데 뒤에 사람들은 전부 다 자빠져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고 있고 집에 가서 TV보고 누워있고 자기 일에 바빠서 딴 데 가고 이 예배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자고 모인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큰 세계를 자꾸 빠져들어요. 물론 어디 가서 일하고 와서 피곤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분들이라면 낮 시간에 쉬는 시간에 딴 거 하지 말고 쉬셨어야 돼요. 뭘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 삼순이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기뻐 받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뢰의 중심에는 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도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사도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랑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를 보는데 그 사랑은 앞에 말씀드린 주 안에서의 신뢰라고 하는 그 끈끈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공동체마다 혼연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어려움을 뚫어내고 우리 앞에 닥친 난관을 뛰어넘을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헌신 얘기하는 안나 여전도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우리 안나 여전도회는 제가 볼 때 그런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이미 그런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안나뿐만 아니고 우리 일남성교회 지금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의 그 시대의 삶은 여러분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저녁에 어디 지금 우리 산청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만큼 예배드리는 곳이 있는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이 어르신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 천국 가시고 나면 그 다음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생초교회의 흐름이 오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 간 온 그 주변에 있었던 교회들처럼 똑같은 그 흐름 속에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혼연일체입니다. 혼연일체가 되면 공동체가 엄청난 집중력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어떤 팀이 이기느냐 지느냐 그건 경기력의 차이인데 경기력은 단순히 실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상황까지 갔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나라 FIFA 랭킹이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세월호에 몇 번째, 20번째, 30번째 저 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력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혼연일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응집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에도 그렇게 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 뒤에 한 번 더 상황 갈지 몰라요. 몇 년 뒤가 될지 아니면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혼연일체가 되면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혼연일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선교할 때 드린 말씀 신중하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을 때 그 혼연일체 집중된 공동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십니다.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안나 여전도회가 이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흐름은 이런 겁니다. 오늘 두 번째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가 하면 내가 이거 하면 사도바울이 야구르겠지. 왜? 사도바울은 지가 하는 얘기만 옳다고 우리가 안 하면 틀렸다니까. 왜 율법도 좀 지키고 그것도 해야 된다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지가 전하는 복음만 진짜라니까 믿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바울 저거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사도바울 미안하도록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질투하는 마음이고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질투하고 경쟁하는 마음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하다. 봐라, 내가 훨씬 더 낫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성장해온 동력이 또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생초교회 와보니까 우리 생초교회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아, 근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오는 동안에 교회가 교회끼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경쟁적으로 전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전도 잔치 벌려놓고 전도 잔치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상주고 예,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왜냐면 한국 교회에 큰 교회가 된 교회들 중에는 그 전도 잔치 하는 것 통해서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1년에 두 번씩 세미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불러다. 야 우리 이렇게 하니 교회 이만큼 됐다. 와서 봐라. 그런데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목사님이 한번 가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프로그램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하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 전도잔치에 동원되어 있는 전도팀 사람들은 그냥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핵심은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걸 안 보고 프로그램 어떻게 했니?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서 해보니까 우리는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게 얼마나 좋은 성을 갖고 왔냐, 얼마나 뭘 조직을 잘했냐, 이것 때문에 되는 거면 교회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 세상에서 선거할 때 조직해서 하는 그런 조직이죠. 때로는 교회가 그런 조직적인 필요한 곳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걸 지향하고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안달복달 하는 것, 그 교회가 아니랍니다. 저도 이거 전도하면서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아동부 그다음에 초등부 어디입니까 중고등부 교육부서를 제가 담당했을 때에 1년에 꼭 한 번 이상 전도잔치를 한 두 번은 하잖아요. 봄에도 한 번 하고 가을에도 한 번 할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나?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맡은 부서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1.5배 이상은 다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교사들은요 막 저보다 훨씬 더 막 뭘 막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어떤 것도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전도사 때 전도사님 아니 우리 애들 그 전도하려면 그냥 요새 애들은요 대충 해가지고 안 와요. 전도하는 애들 우리 만원 짜리 하나 팍팍 씁시다.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고민했어요. 만원 짜리 줘가지고 대비니까. 근데 한번 그분들이 어떤 논리를 저한테 얘기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도사님 우리가 걔들 데리고 오는 전도잔치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씁니까? 근데 그 돈 쓰는 거 애들한테 주는 거랑 우리가 뭐 해주는 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기도 해요. 이 분별 없는 전도사가. 그래서 돌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논리 자체가 틀리진 않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이미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돈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 원짜리 한 장 받는 거에 재미 들리게 하는 병들게 하는 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뭘로 바꿨느냐? 그래도 만 원짜리도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겠습니다. 상품권으로 바꾸자. 상품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선물을 준비해서 하니까 정말 애들 많이 옵니다. 그런 거 준비하는.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상품권을 했다, 뭐 상품을 많이 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불러모은 아이들에게 강단에 세운 전도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느냐? 오늘 교회 생전 초원 애들이 앉아있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뭐 복음 아닌 얘기를 해가면서 그게 마치 그 애들한테 가까이 가는 것처럼 온갖 쓸데없는 잡소리 잔뜩 하는 것. 그럼 그건 실제로 잘못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불러모아놓은 아이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들 인생에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도바울은 그런 것까지도 괜찮다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원짜리를 주든
아니면 다른 선물을 주든 가서 뭐 목에 세상선을 내서 데리고 오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8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왔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느냐,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것도 묻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은 내가 나를 감옥에 놓고라도 복음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나 감옥에 놓고 너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 볼지라도 그 손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과 행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나 여정도에게는 이 마음이 더 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진짜 이유, 오늘 본문 맨 뒷부분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게 사도바울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사도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 고난과 내 이 손해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 영광을 받은 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온 길이 오늘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바울이 했던 고백하고 똑같은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렇게 고백한 장면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손해를 보게 됐다고, 내가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되게 됐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 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손해받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한테 뒤통수 때린 사람인데도 내가 그 사람을 편들어서 내가 얘기해주고 나는 그렇게 살아서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내 욕심 따라 살면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따라 살았는데 받은 손해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인하여서 죄수가 되어도, 복음을 인해서 매를 맞아도, 복음을 인해서 왕따를 당해도 바울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초교회의 어르신들이 된 우리 안나 여정들의 우리 여자 집사님, 독권사님, 우리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또 열심히 섬기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욕을 먹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을 먹은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절대로 실족할 일이 아니라 꿀꺽 삼키고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상주실 예수님이 계신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존재, 일희일비, 그렇죠? 한 가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뭐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복잡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거 앞에서 의연하게 버텨내는 믿음의 거인들,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거인들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래서 온전하고 담대하여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리스도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이 일에 다 기준을 미달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충만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 손해보는 거 기쁘지 라고 생각하고 그를 이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지만 가끔씩은 그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꼭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우리 목적을 두고 신앙의 경주를 여기에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으시는 그 일에 이 땅에서의 목적을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을 두고 이 경주를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받을 상품과 경품을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상품과 경품을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기대와 소망을 가진 경쟁을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나 예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가끔은요 좀 피곤하고 힘들다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있죠. 피곤하다 생각이 들고 아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주 안 들면 제일 좋겠죠. 그건 생각 하나도 안 들고 나는 그냥 복음 얘기만 들으면 막 머리가 막 죽겠어 하고 막 힘이 솟아나고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그걸 넘어서고 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몸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나 유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각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초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어른된 여러분들의 보살핌과 사랑이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직 다 크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좋은 믿음의 본, 헌신의 모습을 물려주시는 우리 안나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여러분들 또 제가 믿음의 외골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나 여전도회 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담대한 본을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